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작년 초창기에 봤는데 아직도 잘 지내시네요. 시험 합격하고 다시 왔어요. 얼빵 기운 받으셔서 합격한 건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거네요. 기운 받으셔가지고 합격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것 같아. 얼빵 방송 보면 시험 합격, 면접 합격, 뼈도 붙어. 축하드립니다. 시험 합격하신 거. 저도 한 달 뒤에 임용시험인데 제발 기운 받길. 방송 좀 보셨어요? 솔랑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합격한다고 하면 양심 없는 거죠. 공부 잠깐 하셔가지고 합격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꽤 주기적으로 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 하셔야 얼빵 기운을 받는 거죠. 뭉이 호슬마음님께서 저도 얼빵 방송 보고 시험 합격했어요. 고시 합격했다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얼빵 기운이란 게 있나 보네. 아니면은 저희 방송이 너무 재밌으면 보느라 공부가 안 될 텐데 그냥 보나 마나 하니까 공부에 집중이 되나 봐. 저 여기서 국시 합격하고 면접 통과하고 취업했다고 말했었는. 다이루님 합격했지. 얼빵 기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니저는 얼마나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럼 얼마나 받았을 거야? 얼빵 기운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다이루님 저렇게 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지. 근데 진짜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냥 아니 뭐라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진짜 이때까지 너무 높은 확률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합격을 몇 개를 한 거야? 특히나 봐봐. 국시, 면접, 취업. 남들은 이거 하나도 될까 말까 한 거야 여러분. 얼빵 기운을 받으면 국시 합격했어, 면접 합격했어, 취업까지 했어. 근데 혹시나 면접 합격하면 취업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랑 그거는 취업 아니야? 그냥 쓴 거.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박준마님도 저도 얼빵 기운 받았어요. 우리 박준마님도 지금 사업하시면 다 안 되는데 박준마님 탄탄대로 사업 장사 잘 된다 그랬잖아요. 기운 제대로 받았죠. 우리 한이님도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기운 안 받은 척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이님 얼빵 기운 받아가지고 매출 1등 해가지고 휴가 받았잖아요. 그분은 환불 안 왔잖아. 얼빵 기운 제대로 받았잖아. 너무 사이비 교주 같아요 지금. 너 왜 아무 기운 안 받은 척하고 있어 하니야. 너 너네 매장 1층 전체에서 매장 1등 해가지고 너 휴가 받았잖아. 얼빵 기운 받아가지고 제대로 기운 받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기운만 받고 톡 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OMR카드 잘못 입력했다고 탈락 취소와요. 탈락 연락. 방송은 계속 봐야지. 보다 말면은 재연락 와가지고 면접도 합격된 거 취소와서 취소돼. 여러분들 아직 그 기운 안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다 순서가 있어 순서가. 여러분들 척박해하지 마셔라. 안 달래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안 된 분이 있으면 얼빵님 안 됐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가 안 달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고 너가 안 달래서 그래. 촉박하게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탓이 아니고 너 탓이다. 됐다 하면 얼빵 탓, 안 됐다 하면 안 달란 니 탓. 민티아 블랙님께서 합격점 두 개나 합격했대요. 우리 민티아 블랙님도 우리 방송 맨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기운 받으신 거예요. 기운을 그냥 쏟아 마셨다 마셨어. 저도 이 방송 보면서 논문 합격함 지금 여러분들 간증이 쏟아지네요. 김수현님이 원주 건물주인데 게이클럽 폭만이게. 원주에서 게이클럽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기운을 드렸네요. 벌써 지금 대대로 망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살려드렸어요. 원주에서 게이클럽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말렸기 때문에 인생을 살린 거야. 조상 대대로 유지해왔던 그 건물을 우리가 살렸어. 대를 이었어. 축하드려요. 인생 망한 거 내가 건져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얼빵방송 기운을 믿으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보시다시피 뭐 시험 합격, 취업 합격, 면접 합격, 뭐 고시 합격 너무 많아. 나중엔 여러분들 우리 얼빵방송 이 정도 되잖아요. 나중에 무릎 꿇고 보겠다. 무릎 꿇고. 중간고사 시작할 때 들어와서 또 부탁 하신다는데 이게 저희 기운이 약간 시험 쪽으로 잘 돼요. 시험, 테스트, 국시 뭐 이런 쪽으로 잘 되거든요. 이미 합격한 거 축하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실 일만 남았어요. 우리 TS90이도 영상공학과 의사인데 기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의사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미리 받으신 분이야 저분은. 아,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되신 거 아니에요? 미리 받으신 거예요. 미리. 아 미리 받으셨다고? 미리 받으신 거예요. 약간 대출 받듯이 성금 땡기듯이 이제 기운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의사 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게으리님 봐. 게으리님 작년 우리 방송 초기 때부터 봤는데 맞네. 그때 이번 학생이었잖아. 그때는 그냥 게으리님이 학생이었어. 치과의사 아무나 돼? 우리 방송 보다가 이번 여도 초에 치과의사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이클럽도 이번 여도 초에 갔고 여러분들 기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말만 하는 어떻게 사이비 같은데 그게 아니야. 게으리님 학생이었다가 치과의사 된 거 우리 방송보다 된 거예요. 운칠기삼.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기운 들었죠 방금. 방금 들었어요? 구글에서 시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겠죠. 시리가 인공지능이 구글에서 알파고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완벽해.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시리가 우리가 뭐 손대기를 했어. 내가 지금 휴대폰 만지기를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부죠. 근데 약간 비아냥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듣고라니까. 약간 듣고라니까 약간 그렇게 네가 말을 하니까 그렇겠지 이런 느낌이 살짝 약간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했는데. 듣고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이 이은 거예요. 긍정이. 그럼요. 어쨌든 긍정. 세기를 박았어. 그럼요.